네, 안녕하세요. 보통견주입니다. 갑자기 뭔가에 꽂힌 듯 옷걸이 사이에 숨었다 나갔다. 뭔가 숨바꼭질하며 놀자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? 오늘도 발끝부터 머리속까지 귀여운 보통입니다. 참여사를 밝히기도 전에 강제로 시작된 게임. 노는 방식도 순둥순둥한 외모처럼 놀지는 않습니다. 하나밖에 없는 제 롱패를 뜯는 잔인한 게임으로 급 장르 변경. 슬슬 머리가 아파옵니다. 안되겠다 싶어 말리려는 찰나 진짜로 머리가 아파졌습니다. 다행히 보통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저도 뭐 평소 두뇌를 단련했기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늘부로 스탠드 옷걸이는 이 방에서 퇴출입니다. 멀리 안 나갈게. 제가 소파에 앉아있으면 항상 쪼르르 달려오는 사고 털뭉치. 뭐가 좋은지 회전 두 번 때리고 스탄받기 제일 좋은 위치에 착석합니다. 그렇게 착석한 보통이를 만져주면 녹아내리니 인저미로 변신. 이렇게 소파에서 시간 보내는 걸 뽀시래기 시절부터 참 좋아했던 보통인데요. 쇼다리 후라이드. 혼자서는 소파도 못 올라갔던 짤보통입니다. 새삼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보니 진짜 얼굴 빼고 몸만 큰 것 같네요. 요때는 발바닥에 닿는 촉감이 신기해 아장아장 다녔었는데 요즘은 아장아장 내며 다닙니다. 이렇게 소파 위로도 잘 다니고 밑으로도 잘 다니는 요 녀석. 들어갈 때마다 간식으로 나오게끔 유도했더니 이제는 아예 간식존으로 오해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간식에 의존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유도해보겠습니다. 못하겠습니다. 성의를 표시해 귀여운 얼굴을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도어. 이렇게 소파에 애착이 많은 보통이에게 소파 선물이 들어왔습니다.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좋아 보이는 스페인산 프리미엄 원단.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세레나 소재. 선택 오류까지 오게 만드는 다양한 컬러. 37년 전통의 올바른 소파 자코모. 강아지가 핥아도 안전하다는 자코모 소파. 보통이 입장에서는 소파가 아기자기한 놀이터처럼 보이지 않을까 괜히 제가 더 설레임을 설레발 쳤는데요. 다행히 보통이도 혀 넣는 걸 깜빡할 정도로 좋아합니다. 저도 함께 같이 앉아봤습니다. 너무 푹 들어가거나 딱딱하지 않을 딱 좋은 착석감. 포근한 옹동이, 부드러운 보통이. 절로 잠이 옵니다. 잠이 달아났습니다. 마구마구 멍펀치를 날리는 댕댕이. 마모강도 테스트를 통과한 소파. 결과는 난 것 같으니 동꾸나 구경하겠습니다. 화이트 컬러가 보기엔 예쁘지만 사실 댕댕이와 동거하는 입장에서 용기가 죄금 필요했습니다. 뭐 먹다 흘리면 어쩌지? 묻었는데 안 지워지면 어쩌지? 여기서 만약 안 지워지면 저는 당황, 광고주는 경악할 텐데. 믿고 있었습니다. 물 세척도 하기 전에 클릭! 우유를 먹고 잠시 멍때리며 쉬고 있는 보통입니다. 어디 보는 거야? 저전력 모드인 게 곧 잘 것 같습니다. 는 페이크! 잠깐의 휴식으로 체력 충전! 등방석이 움직일 수 있어 죄금 앞으로 이동시켜놨는데 그 사이 공간에서 놀고 있는 보통입니다. 근데 풀충전은 아니었는지 바로 방전되어 버렸습니다. 소파가 바뀌면서 인테리어도 조금 바꿔봤는데요. 뭔가 새 집으로 이사 온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전환은 되었습니다. 야심차게 집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비집고 들어오는 관종 보통. 걸어놓은 액자가 마음에 안 든 걸까 사람 불안하게 스리슬쩍 터치를 하며 급 관심을 표출합니다. 넣어도 제발. 설마 수평을 맞춰주는 걸까요?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입니다. 응, 고마워.